날씨가 무척 덥죠? 하늘에 해가 두 개 뜬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 그리고 또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끔 풀이해낸 논장, 그리고 경장과 논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바세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스스로의 올바른 도리를 지키지 않고 삿된 일만 일삼아 했을 때 이 생명체들이 사는 이곳에는 지구라고 하는 말은 표현은 안 했는데 이곳에 해가 두 개가 뜬다고 그랬어요. 그럼 해가 하나만 떠도 우리는 지금 더워가지고 못 견딜 지경인데 해가 두 개가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생명체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린대요. 이때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 이름이 바로 법멸진경이라고 하는 경이에요. 법이 부처님 법문이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고 삿된 것만 행행하는 그 시절이 되면은 하늘에서 해가 두 개가 떠서 생명체들을 다 태워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을 제가 역경을 했을 때 번역할 때 제목을 법멸진경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말로 풀이해가지고 부처님 법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리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요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역시 부처님은 성인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또 저 자신에게 제가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지호스님 너는 무슨 복을 금생부터 전생에서 시작해 지었길래 부처님 제자가 됐나 하면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천장 치다보고 혼자서 생각을 해요. 우리 불자님들도 주무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부처님 불법을 만났나 내가 어떤 복을 지어가지고 부처님 불법을 만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잠드세요. 잠자는 거는 반 죽으러 가는 거라.
반 죽으러 가는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지금 대한민국 각 사찰에서는 해제날을 기해가지고 순망 일체 여리 영가들에게 염불을 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실제적인 내용이거든. 그 실제적인 내용의 장본인이 바로 누군가 하면 목련존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백종 날을 기해 가지고 돌아가신 모든 선망 영가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행사가 너무나 너무나 큰 행사거든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천 년 전부터 이 세상을 살다가 가신 모든 생명체들의 영향들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세계에서보다는 더 좋은 세계에 태어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의 말씀은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앞 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듣고 일지문 밖에 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잊지 마시라고 그놈을 딱 접어서 집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은, 아, 오늘이 여덟 번째 제일이죠? 우리는 몇 번 제일을 회향으로 보름날을 맞습니까? 몇 번 제일 지내요? 예? 14제, 14번. 예. 14번 하면 일수가 전부 며칠이에요? 90일. 예, 90일. 예. 98일. 아. 그러면 이틀은 어디 가버렸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반올림을 하니까 100이다. 예. 아, 우리가 백종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백종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을 사시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 세상에 간 그런 영령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좋지 않은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디에 가가 있는가 하면은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영이 많대요. 그 영을 거꾸로 매달려 있지 않고 바로 서서히 도록
하는 뜻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람파나라고 하는 인도 법문을 번역할 때 구도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구자는 구원의 내일 구자고 도자는 거꾸로 매달려 있을 도자, 현자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현자예요. 네.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세상 하직을 하고 난 다음도 영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낮에 밝을 때 잠자는 새 종류도 있죠. 밤에 날아다니는 그 중생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자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으로 있다가 이 세상 하직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지 않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는 모든 생명체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체들을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풀어서 바로 서가 있도록 해주기 위한 크나큰 불교의 행사가 우람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이라고 하고 우람분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부인 다 하나씩 받았죠? 안 받은 사람 있어요? 혹시 저 밖에서도 프린트 안 받은 분은 종무소 저쪽에 우리 보살님이 와가 계십니다. 아, 예. 전부 나눠주세요. 다 나눠주세요. 그게 자료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 제가 중국의 도교사원에서 6개월 동안 연구하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발췌한 내용도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프린트를 한번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가를 위해서는 남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무엇 해야 되겠나? 어떤 사람 그랍디다. 장사 지내면 된대요. 그 말도 틀리는 건 아니라 영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특히 후손은 그게 영가를 위한다고 후손들은 소, 돼지 등의 짐승을 잡아서 우리 불자들도 옛날의 유교의 습성에 따라서 집에서 제사라고 하는 행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할 때는 저의 이수입니다. 저의 이를 쓴 것을 요거 제사라고 해요. 그러나 불교에서 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의 이수입니다. 자의 이. 이 두 글자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보다 먼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사용하거나 문상을 오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후손이 살생한 살생의 죄까지 누가 받느냐? 돌아가신 영가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출선 공양이 아니고 저 찾아보면 안 돼요. 제 얼굴에 글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그걸 메모해 드린데 그걸 보세요. 예. 지어스님 얼굴 보고는 하나도 무슨 글인지 안 나와요. 제가 공부한 거 마음속에 있는 말, 경에 있는 말 전부 다 여기에 프린트를 해드렸으니까 추선공양이 아니고 초악공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추선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내가 공양을 올리지만은 내가 천도제를 하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추선, 추. 내가 좋은 것을 해서 좋은 것 한 걸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자는 밀어줄 추자. 내가 했지만은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하가 추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좋은 일을 내가 비록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은 내게 공덕이 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합니다. 하는 공양이다. 그걸 추선공양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생명체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장례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영가천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어떤 공양이 되느냐? 참으로 나쁜 공양이 된다. 그걸 추악공양이 된다. 추선공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불교를 믿는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와 산 속에 가가지고 북치고 징치고 이래 하면서 손에는 요령이 아니고 애기들 노루개 같은 걸 흔들면서 기도하고 염불하는 거 있죠? 그런 분들 재단은 어떤 재단이냐? 유교에서는 소, 돼지, 양 이런 생명체들은 유교 그 체계 사람이 키워서 조상을 위해서 잡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키우기 때문에 제를 제사를 모시다든지 어른들의 회갑이라든지 진갑이라든지 이럴 때 당연히 집에서 키운 그런 생명체도 잡아서 어른을 잡숫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유교 책에 나옵니다. 그거는 사서삼경에 나와요.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잡습니다. 내가 죄 짓는다는 생각 없이 잡습니다. 그래 잡는 거 그걸 희생지물이라고 해요. 그 정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라지 모릅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분도 없잖아 있다는 소문은 들어요. 그러면 조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스님 말 지금 뭐 지금 맞나 하지 말고 맞다 이러면 돼. 유서책에는 나오지만은 불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영가가 직접 살생을 하지도 않았고 또 영가는 후손들이 살생한 줄도 모르기에 명부에서 심판하는데 논란이 있어 판결 가부의 결정을 지체하게 되어 영가는 환생의 시간이 늦어지고 늦어진다고 경례는 했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돌아가신 선망영가한테 잘못하는 일입니까? 이런 걸 부처님 법문하신 경의 내용을 살펴보고는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느끼면 안 되거든.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습니다. 그래서 경, 그 위치까지 정했습니다. 어디야? 치장경 이익 존망품에 거기 보면 오는 연시 임종의 피제 권속의 조시 악인으로 죽이는 겁니다. 잡는 거예요. 여경 시의 명종인으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요 말입니다. 악류 대변하여 만생선사라. 악류 대변이라. 이 세상 하직하고 난 다음에도 가가지고 우리 염라대왕이 있다고 그러죠. 불교의 근본 교리 그 속에는 염라대왕이 없습니다. 염라대왕이 있고 10대 대왕이 있다고 한 거는 이거는 도교의 신앙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토착화 되려고 하기에 도교에서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서가지고 그걸 무마를 시키고 한 절이 중국에 가면 백마사락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3개월간 결제를 하고 살았거든.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도교의 도사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 속에 도교에서 말하는 10대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장전에 치장보살님 좌우에 다섯 분씩 모신한 거 조각상 대왕이라고 해가 모신한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무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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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생은 이대왕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선생이니까 그러면 내가 정혜생이거든. 돼지띠. 이런 둘 되는 사람은 내하고 돼지띠 개를 하나 모읍시다. 진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경전 집어가며 가르쳐드릴게요. 우리 불자들은 알고 불자라고 큰소리 쳐야 됩니다. 오늘 뭐하러 검은사 가느냐? 이래 물었을 때 오늘 조상님들 전도하는데 8번째 7일 7일 해가지고 8번째 7일날 제 모시러 간다. 요 정도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모시러 가는데 제사의 제가 아니 제가 아니고 저의 이 제가 아니고 자의 이 제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된다 요 말입니다.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릴 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 파이다. 요 경상도 말로. 그렇죠? 그런데 뒤에 악류대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 있죠? 그 줄에 대변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영가한테 너 살생했지? 살생했어? 안 했습니다. 영가는 살생한 적 없어. 살아생전도. 없는데도 살생했지 물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염라대왕이 업경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업경대가 어디 있나? 어디 있습니까? 대웅전에. 예. 그 업경대를 관리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도교에서 염라대왕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다른 대왕 옆에는 업경대 가는 거 없어요. 이름도 네가 살아생전에 했던 일, 좋은 일, 나쁜 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입으로 지은 나쁜 일과 좋은 일, 몸으로 지었던 나쁜 일과 좋은 일, 마음으로 지었던 나쁜 일과 좋은 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부 합해가지고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거 거기에다가 뒤에 업자를 붙입니다. 구업, 신업, 의업. 그 업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울이다. 해가지고 업경대거든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불자를 가지고 업경대를 하면 쓱
하니까 나타나는데 살생한 모습이 나타나거든. 봐! 너를 위해서 생명체를 잡아 손님들을 대접하고 너 재단에 올리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거든. 누가 한 거 보니까 자기가 아니고 자기 아들, 딸들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 맞죠? 아니라도 그 죄의 가복은 너가 받는 거야. 왜? 너를 위해서 재단에 올리려고 하는 거다, 요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해가지고 줄 때는 추승공양이 됩니다. 좋지 않은 걸 해가 줄 때는 이거는 추악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것보다 더 억울한 게 뭡니까? 억울한 거. 이 두 분 가니까. 억울한 거. 진짜 억울하겠죠? 이런 일이, 이런 것이 경에 나오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합니다. 알면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기에 만생선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것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염라대왕이 그래, 너는 안 하고 너 자녀들이 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이 소멸해주마 하는 것이 아니다, 요 말이야. 거기에서 시비 걸고 하다가 그 죄값 다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만생만, 늦을 만자. 얼마나 늦느냐? 1년 늦는 것이 아니고 100년, 1000년, 만년까지 늦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것이 경에 그대로 나오는데 경을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으면 이건 몰라요, 그냥. 우리 불자님들도 진짜 취장경 읽으면은 요 그대로 나오는데 그냥 입 가지고 이러면은 입 요것만 극락세계 가. 진짜 마음으로 풀이해가지고 마음으로 읽으면은 나의 온 전신이 모두 다 극락세계에 가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이 야 어서 오너라 그래 너는 참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극락세계에 오는구나 해가 두 손으로 맞아줄 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걸 번역해놨습니다. 임종할 적에 모든 근속들의 이 악지음을 입을 인연으로 역시 이 임종한 사람으로 하여금 재앙과 허물을 상대하여 변론하게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가 늦어지게 된다. 간단하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원내용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밑에 죄를 지내야 하는데 어떤 이가 지내야 좋은가? 누가 지내야 좋은가? 나 오늘 이 법문하고 난 다음에는 범어사서 쫓기날지 몰라. 자, 견성한 이가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견성이라 하는 건 내 마음을 밝혀본 사람. 역대 성인 다 들어갑니다. 부처님도 들어가요. 두 번째, 개행이 청정한 이가 두 번째 좋다. 이해됩니까? 세 번째, 부처님 말씀에 의해 정확히 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가 세 번째 좋다. 제가 수계하고 3위 때 어떤 염불하는 스님이 염불하다가 잠깐 한 구절 잊어버렸어. 그런데 뭐 어물어물하게 지나가더라고. 마치고 난 다음에 스님 깜빡했는데 그거 왜 했습니까? 그랬기네. 이제부터 사바 했대. 그거 말 맞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염불을 잘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염불하는 책상 앞에는 기도하는 우리가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걸 펴놓고 다 알고 외우지만은 손만 넘기면 아, 몇 페이지는 뭐다는 거 알기 때문에 순식간에 깜빡할 때라도 빨리 쳐다보고 하라고 책을 펴놓고 하는 게 옛날 노스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짜 고구정량 말씀입니다. 외운다고 절대로 책 안 펴놓고 책 안 가져다니고 하다가 보면은 깜빡하는 순간에 잊어버리게 된다 요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요사이 어머니 아버지들 잘 잊어먹죠? 젊을 때는 잘 안 잊어먹는다고 하지만은 또 잊어먹고 아 내가 고향하다가 반찬을 먹었는데 반찬 안 먹은 줄 알고 하나 더 먹어 있다가 내가 짜더라고 그래서 아 반찬을 두 번째 찍어 먹었구나 알았어 그 다음에 망자에게 왜 죄를 올려야 되는가 돌아가신 분 영가들에게 역대 영가입니다. 여러 수천 년 전이라 좋습니다. 죄는 추선공양의 공덕이 지중하기에 살생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에게 공양하는 것을 추선공양이라고 한다 요 말입니다. 이거는 좋은 마음으로 죄 안 짓고 하는 것이다 요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고 행위를 삼가하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몸은 모욕하고 마음은 돌아가신 영가 부모님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삼가고 이랬습니다. 나쁜 행위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설거지 하다가 바퀴벌레 나오니까 행주 가지고 탁 때리잡은 사람 있죠? 그 좋은 일인 거 아닙니다. 그래 놓고 와가지고 불공한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그 말을 내가 할 수 없어서 행위를 삼가고 요랬었습니다. 그 말씀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반성하여 태만해 늘어진 마음을 경계하는 것을 재계라고도 한다 요 말입니다. 요 재자입니다. 요 재자가 자에 있는 거예요. 재는 신정귀령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하는 의식이다.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이라더라고. 맨 입에는 안 된다 이랬어. 여기 뭔가 하면 줄임말입니다. 신정귀령 하는 거 여기 신하고 제일 뒤에고 영자 있죠. 신령과 그 다음에 그거 뒤에 정하고 영하고 정령과 그 다음에 그거 뒤에 귀하고 령하고 귀령과 세 종류의 영입니다. 우리 선망조상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느 위치에 계시는지 반 사람 있습니까? 반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10지 이상의 경지를 깨달았나 수행자들은 다 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밑에 사람은 모른대요. 그러기는 누가 내보고 뭐, 지호 스님은 압니까? 가글래 알라고 피나는 노력한다. 네, 그랬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 거짓말 아니죠? 하다가 보면 코피도 나더라고. 글쎄 갖고 옛날에는 연필 깎다가 보이기네 그 연필을 안 갖고 또 손을 삐지가 피가 나더라고. 그러기네 피나 노력하는 거예요. 일부러 낸 건 아니고. 그래서 신령, 정령, 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며느님을 봤는데 10년이 돼도 손자도 하나 안 앵기주고 손녀도 하나 안 앵기주고 하이기네 시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 속 타는 거 며느니는 몰라. 그래서 나온 말이 석탄
탄, 백탄 타는 데는 연기가 나는데, 이내 가슴 타는 데는 연기도 안 날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이해 갈 끼야. 그러니까 신령님에게 빌어가지고 손자 하나 얻었으면 가죠. 신령은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수행해가 깨달아 올란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연가가 될 때는 그걸 신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정령이, 대표적인 정령은 누군가 하면 우리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사람이 대표적인 정령에 속한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그걸 발견을 했어. 어디에서? 중국서. 도교에 관한 내용이니까 나오는 거라. 정령이라.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부처님의 세계인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 극락세계는 못 갔고 그까지 갈 자격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하기 축생이라고 하나나 그 사막도에 나나 염라대왕이 당신은요 갈 데가 아닙니다 하고 안 보내주고 그럼 어디에? 인도에. 인도가 어딥니까? 아이고 와 우리 저 길 가려고 하면 차 댕기는 거는 무슨 도로? 차도 사람 댕기는 데나 그게 인도야. 거리만 자유자재로 교통순경 지시 안 받고 다니도 되는 그 길이 인도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이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을 제일 많이 지은 분이 극락세계 가기나 좀 부족했고 수행이 사막도에 떨어지기는 너무 아까워가 안 되고 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면 정령으로 태어난다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한 분들도 스님이 안 됐더라도 정령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스님이 정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기거하느냐 부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도량에 꽉꽉 한 번 더 꽉 옳지 따라해야지 찬다는 말이에요. 부처님 법문 듣고 또 스님들이 염불하는 그 염불하는 진리의 내용을 듣고는 다음 생에 선도에 태어나는 확률이 80%래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도량에 나가 있는 풀 함부로 매지 말았겠어요. 거기에 붙어있대요. 노스님들이 왜 옛날에 참선하는 선성들은 방 앞에 화단에 풀이 많이 났어. 그 풀을 안 매. 상자가 어디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스님 화단에 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걸 좀 매지. 그런데 스님이 그거 매지 말아라. 풀 뽑지 말아라. 이랬는데 스님이 다른 데 법문하고 오니까 상자가 우리요 머리 깎듯이 싹 또 하면 되죠? 따라합니다. 싹 졸면 안 돼. 이런 법문 다른 데 못 들어. 매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스님이 바람지고 나 갈란다. 상자한테 그래. 스님 왜 가십니까? 그래 이기네. 너가 내가 수행하는데 내 도반들을 전부 다 여기에 살지 못하게끔 쫓아버렸어. 선성들은 정령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떠났다고 하는 말이 중국에는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령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귀령이라 하는 거는 나쁜 일 많이 해가지고 여기 와서도 직접 붙이고 저기 와서 직접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
영이 있는데 그걸 귀령이라 합니다. 귀령이 가는 것 중에 제일 저것들이 잘 왔다 하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하고 이 머리에서 발산하는 파장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귀령들이 좋은 곳에 왔다고 인정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빙의가 들렸다, 요래 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 다 들었죠? 공부 똑바로 하면 그거 다 알아. 의형구형 알면은 난죽에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쟤는 추선공양의 공덕이 지중하기에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에게 공양하는 것을 추선공양이라고 한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고 행위를 삼가하고 반성하여 태만에 늘어진 마음을 경계하는 것을 재계라고 한다. 그러므로 쟤는 신령과 정령과 기령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하는 의식이다. 그럼 음식 안 차리고 해도 되는데 왜 음식 차리고 하느냐? 부처님 염불을 해가지고 영들이 듣게 하는 거는 입으로 해가 영들이 직접 듣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차리는 거. 어떤 분은 가 음식 그거 차려가지고 난저 다 시식하고 내버리는데 많이 차릴 게 뭐가 있나고 이러면서 간장종지 조그만한데 고기에 과일도 조그만한 거 한 개 사가 빼지가 그거 넣고 나물도 조그만히 뭉쳐가지고 그 쫑쫑쫑 썰어가지고 왜 그리 쫑쫑 썰어 넣느냐고 썰지 말고 그대로 우리 콩나물 썰어가지고 반찬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고사리 썰으면 안 되죠? 그 왜 썰어가 넣느냐 하니까 있긴 해. 영가는 이빨이 없어가지고 너는 지옥 가기 알맞다 그래. 절대로 영단에 올리는 것,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죄를 모시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토막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걸 묻히고 그대로 길게 올리는 거예요. 토막 내는 그 자체가 바로 뭔가 하나의 생명체를 죽인다고 하는 의미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염불을 하면 염불하는 염불의 힘이 스님들은 염불할 때 입으로 소리만 내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리에 담아서 염불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구업지는 가면 입으로 정구업지는 노래만 나오는 거 알죠? 스님의 마음을 정구업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그릇을 어디에? 부처님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 정구업이라고 하는 염불 자체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걸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 힘이 어디에? 부처님 불단에 올린 떡에, 과일에, 과자에, 전 음식에 그 힘이 침투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10년 동안 한 번도 쳐내지 아니한 변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새 옷 입고 들어간 그 사람이 그 해고 시해 물이 한 방울도 안 튀었는데 밖에 나오면 다른 사람이 야, 네 옷에 냄새 난다는 소리 들어요. 그 냄새라고 하는 거 그것이 세력의 힘이 나한테 스며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올릴 때는 과일은 얼레가 감아 놔두면 움직여가지고 염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과일을 올려가지고 염불을 하니까 과일이 또르르 구르더라는 거야. 구르니까 염불하는 스님이 야 저거라 오늘 천도하는 영가가 와가지고 과일 굴려가 간다고 익혔답니다.
그걸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유교식이거든. 두, 꼭지 났는데 고기 자르고, 미, 또 배꼽이 있는데 호 자르고, 요래 가지고 반듯하게 올리는 거예요. 요래 올렸을 때 과일에서 참으로 진기의 향이 나오는 겁니다. 영은 진기의 향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른 과일도 요만큼한 대추도 요래 쫑쫑 썰어 올리면 안 돼. 자, 이야기 해줄 게 많은데, 나 또 노전심 들어오지 않아, 지금 나가야 되나? 집에 가서 읽어봐요. 자, 추선이란 사람이 죽은 뒤 망령의 고통을 들어 명복을 추건하기 위하여 선근복덕을 닦아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후 매 7일마다 77일까지 100일 일주기에 추선공양의 법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불상, 당탑, 요거는 이제 집을 짓거나 난 다음에 집 앞에 탑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을 만들어 재물법구를 보시하고 독경, 사경, 강설, 시제 이런 거는 이제 음식을 장만해서 올리는 걸 시제라고 합니다. 등을 행하며 또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죽은 날에 불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추선이라고 한다. 그들 밑에 거기에 죄를 올리면 망자와의 공덕은 어떻게 되는가? 요쯤만 이야기합니다. 요것도 경에 나옵니다. 그 밑에 번역했는데 목숨이 마친 후에 권속의 대소들이 큰 집, 작은 집 전부 다입니다. 망자를 위하여 복되고 이익되게, 이익되는 일체 승스러운 일을 짓더라도 7분의 공덕 가운데에 그러나 겨우 1분만은 영가가 없고 7개의 공덕이 있다고 하면은 영가가 1분밖에 못 얻어. 그러나 내가 죄를 모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는 나에게 그 공덕이 닿으니까 절대로 제사를 빼먹지 말고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지나겠다고 그가여 쪼개기 사가지고 지낸대. 잘 나왔다. 1분만을 영가가 얻고 6분의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가 이익된다 하는 것이 경에 그대로 나와 죄를 올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뭐 때문에 죄를 지내는가? 죄를 지내는 것은 망자가 생전에 지은 업장을 소멸해 주기 위해서 죄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망자가 툴툴 털고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좋은 곳으로 못 가면 그 망자의 뒤에 호칭이 뭐라고 들어가나? 영가라고 하는 호칭이 들어갑니다. 영가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식으로서의 효도 행위를 지극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죄로서 영가 천도를 하는 3대 조건이 있어. 그럼 조건이 뭐냐? 첫째, 법조의 청정 치계를 제일 우선으로 칩니다. 요롱답고 염불하는 스님을 법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법조의 불경 독경을 두 번째 잡습니다. 요령 잡고 하는 분이 법조입니다. 법조의 기도 정성이 세 번째입니다. 일체가 다 법조의 그 공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지금 우리 법조친 돌았잖아. 딱 요가할 때 맞춰 들어오시네. 성견 지명이 있으시다. 이러한 조건으로 영가를 전도할 때는 반드시 영단에 올린 모든 공약물을 불단에 올려놓고 기도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불단에 조금 올리고 나머지 또 많이 사와가지고 영단에 올리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 분이 있었죠. 대답 안 한다. 꾸지람 들을까 싶어서. 모든 거는 불단에 다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리느냐?
이렇게 했을 때 기도 축원을 하는 염불의 힘이 불단에 올린 공약물에 스며들어서 염불의 덩어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아 그렇구나 하는 것에 누가 입을 벌리는 거 보이. 그 다음에 상단의 염불을 마치고 공약물을 영단으로 옮기고 그리고 중간에 축원하고 나서 진술을 영단으로 옮겨서 천도제 이 말입니다. 천도제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 우리 한국에는 천도제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그걸 천도제라고 하고 초도제라고 합니다. 이 개념 자체도 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천도제라는 말하고 중국에서 말하는 초도제라고 하는 말로 개념 자체가 벌써 달라버려요. 올리면 영간은 청정지계는 법조의 수행력으로 맑고 깨끗한 도량을 성취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청정지계라고 하는 것이 제5의 거기 일법조의 청정지계 한문 있죠. 그걸 밑에 그대로 설명을 해 붙였습니다. 법조의 불경 독경을 영간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불경 독경이 있는데 불경 독경 대가 있죠. 밑에 법조의 지극한 기도 정성으로 영가의 산란한 업장이 고요한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기도 정성 대가 있죠. 그 다음에 영가는 청정한 도량에서 업장의 요동이 없는 환경이 이루어진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때에 염불의 덩어린 공약물을 촉식이나 촉식한다고 하면 앞에서 말했던 귀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나 흠양식으로 공양하면서 흠양식은 신령과 정령이 흠양식을 합니다. 하면서 부처님의 법문인 불경의 독경서리를 듣고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단에는 밥을 세 그릇을 올려 청하는 영의 밥과 세 그릇을 올리는데 제를 올려 청하는 영의 밥과 청하는 영이 항상 모시고 다니는 상금영의 밥과 그 다음에 청하는 영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하금영의 밥이라고 하는 세 그릇을 놔야 된다. 누가? 올려야 한다고 했다. 누가? 제가 역경원 했을 때 동국대학교 역경원 초대위원장을 하셨던 우려용학 큰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과 밥을 세 그릇 올리는 내용의 이야기를 상세히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인용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세 그릇 올리는 대한 공덕이고 이야기가 할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윤회의 순서 가는 건 그거는 읽어보면 되고 그 밑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낸다, 77제를 지낸다 하는 걸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 도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불교에 가져 돌아와가지고 이 지장전에 접목을 시켰어요.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돼가 있는데 이 3년상까지 내는 겁니다. 그 뒤에 쭉 써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7일 때 초 7일 지낸다. 초 7일 지내기 고 7일 동안은 돌아가신 영가가 알아듣는 능력이 제일 끝에 6세에서 5세 IQ와 같다. 요래 써놨죠. 절대로 영가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못 써요. 그 다음에 27일째는 5살에서 4살짜리의 IQ와 같다. 그 다음에 37일째는 4살에서 3살짜리 IQ와 같다. 그 다음에 47일째는 3살에서 2살짜리 IQ와 같다. 57일째는 2살에서 1살짜리 IQ와 같다. 67일째는 1살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딱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나 태어나서 하며 울음을 터뜨릴 곳입니다. 출퇴. 그 다음에 77일째는 출퇴 전에 그 시간부터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의 IQ와 같다. 요래 IQ까지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 요 중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초제 때는 어떻게 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내용 이것이 77제까지 또 3년상까지 도교에서는 상세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장전에 불교에서는 접목을 시키는 것이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한국에서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거 아니고 불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교 아니라고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토착신앙이 언제부터 발생이 돼가지고 무슨 연유로서 불교에서 우리가 10대 대왕이다, 77제다 하는 내용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갖다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58분이니까 2분 남았지만은 2분은 우리 모든 불자님들에게 남겨주고, 부처님도 100년 살아야 되는데 80년 살고 20년은 말세 중생한테 주고 갔는데, 나도 이분은 우리 오늘 팔제 동참하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한테 남겨두는 걸로 하고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